환영합니다. 자, 곧 있을 5월 5일이 100번째 어린이날이라고 합니다. 와. 어린이는 우리들의 미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저도 한때 미래였습니다. Just thinking about tomorrow. 이렇게 됐어요. 분명하게 크셨잖아요. 아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자, 그래서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개념 훌륭하대에서 어린이날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아, 이게 또 특별한 공간에서 저희가. 네네. 아니, 저 우리 오늘 어린이는 훌륭하다 아닐까요? 아, 맞네요. 우리가 아, 좀 해야 될 게. 그래서 그치? 저희가 저 모신 분들이 있는데 좀 특별한 분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오늘 강훈 형사님이 뭔가 좀 딴 데랑은 다른 모습이에요. 네. 오늘 오실 분하고 뭐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가 봐요. 아, 생각이 많아 보이시네요. 네, 오늘 약간 좀 이게 지금까지 유지했던 이미지가. 네. 먼저 걱정을 많이 하시고. 네, 걱정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이렇게 살짝. 예. 근데 안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 강훈 연사님 이렇게 긴장하시는 이유가 과연 이분 때문인지. 네, 손님 한번 모셔볼까요? 네. 어서 오세요. 나와주세요. 유나! 나무에 숨었어, 너무 귀여워. 나무 귀여웠어. You are the icing on my cake. You are the smile I can't replace. You are. You are. 손으로 밑으로 내리면서 엎드려. 엎드려. 엎드렸다. 아빠한테 와, 아빠한테. 준아. 준아, 일로 와봐. 아빠한테 와야지. 일로 와. 아닌 게 아니에요. 펀치를 했어요. 오늘 맛있게 먹어야 돼. 인사들이 안녕하세요. 인사들이 안녕하세요. 인사해, 이제. 오케이. 인사해, 이제. 오케이. 야, 이경규 삼촌. 이경규 삼촌. 안녕. 이경규 삼촌. 인사해, 이제. 준아, 귀여워. 몇 살? 아들 몇 살? 일로 몇 살? 몇 살? 준아, 야, 일로 와봐. 준아, 몇 살? 네. 그래도 강훈 연사님이 걔들한테만 엄격하고 아이한테 꼼짝을 못하시네. 오늘은 어린이날 특집이야. 저기, 저 개 강아지들한테 하듯이 탁탁탁탁 안 돼요? 아니, 그게 잘안 돼요. 그게 잘 준이는 컨트롤이 전혀 안 되네요. 준아, 이 옷 설명 좀 해드려봐. 옷이 어떤 옷이야? 무슨 옷이야? 준아. 이 옷 설명 좀 해드려봐. 옷이 어떤 옷이야? 무슨 옷이야? 누나, 기다려. 애한테 기다려고 놓고 막 어떡해요. 뭐요? 기다려. 누나, 기다려. 준이도 여기서. 준아, 여기 저 일로 와봐. 괜찮아, 준아. 어린이날이니까. 가만히 있어. 그래, 어린이날이니까. 이거 그렇게 있다. 그럼 만들어야 돼. 아, 근데 선배님은 준이랑 만났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 있죠. 네. 아이고, 여기서. 주은이가 너무 있네요. 이거 봐, 이거 봐. 주은아, 이거 봐. 여기 주은이 울어. 너 있잖아, 이거 봐. 꼬꼬마 주은이. 주은이가 울어도 나만 돋보이겠다. 그러네요. 천생 연예인이시네요. 네, 애가 울거나 말거나. 네. 사진은 나온다. 세상에. 주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강아지는 뭐예요? 우리 저 집에서 저 바로라고 있습니다. 검정색. 바로. 우리 저 진도 믹스인데. 오, 너무 멋있게 생겼다. 너무 잘생겼다. 주은이는 그럼 바로랑 뭐 하고 놀 때 가장 재밌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 머리 만지면 안 돼. 중요하다. 토크가 안 돼. 머리 만지면 안 된다고. 토크가 안 돼. 토크, 노토크, 노토크. 네. 머리 만지지 말라고, 아빠가. 아빠 머리 이미지야. 아빠 연예인. 머리 만지지 말라고. 야, 저 손, 머리 손대는 제일 싫어하는 데도가. 맞아요. 머리 만지지 말라고. 자. 머리 만지지 말라고. 자.